미혼모들이 용기를 내 자신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과 원하지 않는 빈곤 때문에 방황하던 한 소녀는 가정의 행복이 그저 사치로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지만 임신을 원하지 않았던 남자의 배신으로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사랑하는 아들을 낳았고 생애 첫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애기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한 소녀는 남자와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고 자신의 삶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가 아들을 낳고 받은 베네쩌고리 선물은 아기 옷 디자이너의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애기 옷도 만들고 싶고, 또 애기 옷과 엄마들이 같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공부를 계속 해볼 생각이에요. 만들고도 싶고. 소녀를 포기하고 엄마를 선택한 미혼모들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책으로 엮어졌습니다. 구세군 미혼모 시설인 두리홈에 거주하는 미혼모 17명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줄한줄 써내려가며 용서와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들이 용기를 낼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숙소와 일자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이들이 출산하고 사회에 복귀하기 전까지 지내는 구세군 미혼모 시설 디딤돌과 제빵사와 바리스타, 옷수선가 등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재활매장 엔젤스토리는 이들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꿈의 공간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또내 소원이 그대로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그 친구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또 용기를 갖고 나도 해야 되겠다 하면 된다는 것을 확신을 심어주게 된 계기가. 17명의 작은 천사 미혼모들의 감동 수기는 생명의 소중함과 삶의 귀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